드디어 우리가 임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리네요. 늘 네.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죠? 아, 개인적으로 팬이세요? 아, 그럼요. 정말 저도 친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임영웅 씨 그 예전에 제가 친분이 있는데 네. 무명 시절에 네. 제가 이제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 장터였어. 무슨 네. 막 술 먹고 이런데요. 사람이 모이지 않아. 가수들이 막 왔는데도 막 헤매다 간 거야. 근데 임영웅 씨 잘 몰랐어요 그때. 네. 왔는데 첫 곡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술 먹으면서 보더라고요. 두 곡째 부를 쯤 돼서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 세 곡째에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임영웅 씨한테 물 하나 주면서 진짜 제일 최고였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잘 내고 나서 임영웅 씨가 합정동 살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 난 놀러 가갖고 친구네 집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아. 너무 많은 행사를 다녀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럼 그럼. 제가 물 얘기 하셨어요. 저도 내성적으로 말을 못 했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서로 저는 아까 친분이 있다라는 친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네. 얼마나 친한가. 그러니까 저도 임영웅 무명 시절에 물을 건넸다. 셀프미담. 기사 되나요? 셀프미담. 대단했죠, 진짜. 근데 이미 그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잠재력이 있었다. 유명한 그 가수도 그 못 했는데 그거를 해냈어, 임영웅이.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다.